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한국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며 또다시 한국을 깎아내리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인 주간신조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 관련 일본의 진짜 치사율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낮고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은 이번 사태의 승자가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들의 잣대로 남을 헐뜯는 다소 치졸해 보이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3월 중순 기준 이번 사태 치사율의 세계 평균은 3.4%, 한국의 경우 1%대, 일본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 2.5%로 수치만 보면 한국이 앞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왜곡된 것이다. 그 이유는 검사 대상을 넓히면 분모도 같이 늘어 자연스레 일본의 치사율도 내려간다. 즉 확진자 대비가 아닌 전체 국민수 대비 치사율을 수치화하는 것이 옳다. 지난달 28일 기준 이탈리아의 경우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51명, 한국은 3명인데 반해 일본은 0.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의 진짜 치사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이번 사태 대응의 최종 목적은 사망자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므로 진짜 치사율이 낮은 일본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러 통계 수치들을 나열하며 일본이 한국보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마치 치사율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자신들이 계산한 방법이 옳다는 식으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부 일본 언론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자료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 수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인데, 일본 후생 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PCR 검사 건수는 지난 3일 기준 총 7만 1214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지난 6일 기준 46만 6804건입니다. 기준이 3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눈에 봐도 그 차가 극심하죠. 즉 일본에서는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은지 전혀 파악도 못한 채 사망자 수가 별로 많지 않다며 마치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나무만 보면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식 모델은 일본에 비해 유전자 검사를 몇 배로 많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짜 음성 양성이 나올 수 있어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는 음성인데 쓸데없이 격리해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거 하면 양성인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아 또 다른 확진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검사 수가 늘어 의료 현장이 붕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인데 일본은 이 부분을 잘 조절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는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검사 방식으로 지금까지 사용되는 방식들 중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의 대형 병원 기업인 메길라이넨 병원에서도 검사 역량이 부족하여 18,000개의 검체 검사를 유럽이 아닌 한국에 의뢰할 정도로 한국의 검사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가끔 양성 음성 판정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체 채취 방식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 양성 음성 판정 오류 부분에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일본이지만 실상은 현재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쿄에서 식료품 품귀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의료용 방호복까지 부족해질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도쿄도의 경우 그나마 방호복 비축분이 있어 도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배포하고는 있지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만큼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용 방호복의 경우 미국의 듀폰과 3M, 일본의 도레이 등이 취급하고 있는데 방호복의 중요한 특수 부직포 생산 및 가공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위탁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인데 일본은 현재 극심한 마스크 대란 상태에 있고 한국 역시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이 잠깐 있었을 정도로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마스크 오브제 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마스크를 살 기회가 돌아가면서 이제는 긴 줄을 서지 않아도
약국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가구당 1000 마스크 2매씩 배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많이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마스크 오브제 시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인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불가능하다며 마스크 대란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도입되었던 마이넘버라는 일본판 주민번호 제도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2017년 기준 발급률이 9.6%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의 지역에 다음 달 6일까지 긴급 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일본 GDP의 20%에 달하는 108조엔의 대규모 부양책도 발표했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마련한 56조 8천억엔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일본은 전 세계가 보고 배우는 한국을 깎아내릴 시간에 진단검사를 한 명이라도 더 하고 확진자를 격리치료하는 것이 돈만 퍼붓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대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베트남 등 인접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해외판 애플리케이션 하이컴 뉴스 등에 공개된 영상자료를 토대로 중국 인민해방군 3개 전구가 공군의 전투태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컴 뉴스가 4일 공개한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남부 전구가 수위 마이너스 30 전투기와 공중급 6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투기를 남중국해 수비 암초 부근 상공으로 출격시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에 있는 수비 암초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 같은 훈련에 대한 질문에 정사군도와 왕사군도는 베트남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 두 곳에서 베트남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동은 심각한 베트남 주권 침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공격적인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유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기지화해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긴장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감염자 751명, 사망자 10명, 활동환자 349명, 치료자 392명. 하노이 코비드-19 환자 1명 추가했다. 응웬 득킹 하노이 시장은 북토지구의 30세 여성 환자는 빠른 음성 테스트를 받았지만 PCR 검사는 양성이었다고 말했다. 8월 7일 오전 코비드-19에 관한 상임 정부 온라인 회의에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7명의 가족이 다낭으로 여행을 했다. 27일 다낭에서 온 후 환자는 집에서 격리됐다. 8월 1일 그녀는 음성적인 결과를 내면서 빠르게 검사를 받았다. 8월 6일 그녀는 열이 나서 보건기관은 계속해서 후두액 샘플을 채취하여 하노이 질병통제센터로 보냈다. 8월 7일 PCRRT 방법에 의한 테스트 결과 그녀는 NCOV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환자는 열대병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북토지구에는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다낭에서 온 85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 신속하게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군은 여전히 14일 동안 집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자 구역에는 감시 초소가 설치되었다.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하노이에는 다낭에서 온 4명의 코비드-19 환자가 있다. 당국은 이들 4건에 대해 F1, 400, F2 이상 300명 이상을 확인했다. F1은 모두 중앙검 시설에, F2는 집에서 격리됐다. 박두리엠 지역의 환자 714는 음성의 빠른 검사 후 양성 PCR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신민 위원장은 빠른 테스트는 60에서 75%의 정확도로 스크린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늘부터 다낭에서 돌아오는 9만 6천 명 전원의 PCR에 의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전 6시 원치와 한화에 다낭과 관련된 COVID-19 사건 발생. 7일 오전 COVID-19 전염병 예방국가운영위원회는 다낭 관련 COVID-19가 추가로 3건 발생했으며 이 중 광채 2건, 탄호와 1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2개 지역이 환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환자 748은 여성으로 탄호 아성, 삼선시, 광빈의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낭과 관련된 환자 620의 F1이다. 탄호와 주질병관리본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8월 5일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국립위생역학연구소로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은 결과 8월 6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재 환자는 국립열대병원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 749는 27세 여성으로 광지성, 비일린, 비노아의 주소를 두고 있으며 7월 17일부터 다낭병원 신경외과에서 친척을 돌보았다. 7월 21일 환자는 저도별, 인후통, 피로 등의 증상으로 시작했다. 환자 750은 남성, 28세, 광지성, 동하구 동네 구민에 위치한다. 환자는 환자 749의 친구이다. 7월 25일 환자는 열, 인후염, 피로 등의 증상으로 시작했다. 광지성 질병관리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8월 5일 환자 2명의 샘플을 채취해 낮장 파스테로 연구소에 보내 검사를 받았다. 지난 8월 6일 저녁 양성 환자로 확인됐다. 현재 광지계획 폐질환병원에서 환자 2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베트남 8월 7일 6시 현재 총 750건의 COVID-19가 있으며 이 중 312건은 입국 즉시 격리되었다.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다낭 관련 신규 건수는 298건으로 이 중 10건이 사망했다. 국가 COVID-19 예방운영위원회인 치료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750분의 391건의 COVID-19가 완치 판정을 받아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외국 국적의 환자 10명이 완치됐다. 7일 오전 현재 의료시설에서 치료와 감시를 받고 있는 COVID-19 환자 중 바이러스 음성검사 결과가 1에서 2회 나온 환자는 33명이다. 현재 315명의 환자가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 한인타운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6일 코로나19에 4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71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하노이 시내 미딘과 중화 등 한인 밀집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42세 현지인 남성이다. 그는 지난달 14에서 17일 가족과 다낭 여행을 다녀온 뒤 이틀 뒤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으나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하노이 시내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인근 지방에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건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 100명과 직간접 접촉자 68명을 격리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추적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25일 중부 유명 관광지 다낭시에서 본격 시작된 국내 감염 재확산 이후 지금까지 11개 지방에서 270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다.